안녕하세요. 내 집 장난 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15층 건물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지금 분양가가 5천이나 인하가 됐습니다. 초역세권에 이만한 크기에 이 정도 가격까지, 자, 이거 보시면 바로 문의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2년치 이자 지원까지 해줍니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입주금, 현금이 너무 부족한데 하시는 분들, 일단 계약금만 들고 와도 충분히 입주를 하실 수 있는 집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다용도실 하나 구조고요.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출발! 현관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왼편에 3칸짜리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는 전신거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은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신발장 밑에 쪽 보시면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삼연동 중문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자,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포인트는 이런 부분적으로 이렇게 라인 조명을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화이트 톤이라서 깔끔하고 거기에 포인트가 이제 은은한 스카이 블루 색상이 들어갔습니다. 자, 거실 보시면은 여기 폭이 3,700 정도 나오고요. 공기순환기, 그 다음에 휘센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하고 대면형 구조고요. 자, 여기 아트월 부분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은은한 그레이톤에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폭이 3800 나오고요. 자, 한쪽 이제 쇼파월 부분은 화이트 색상으로 벽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고요. 우리 주방을 보시면 디귿자형 아일랜드 식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선이고요. 냉장고는 비스포크 3대짜리 들어가고 양문형은 2대짜리 들어갑니다. 자, 가스레인지는 3구로 들어가고요. 가스레인지 싫다 하시는 분들 요거 드러내시고 요건 사이즈에 맞는 인덕션으로 교체하시면 되고요. 터치로 되어 있는 우리 파세코 거 후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수납은 다 잘 돼요. 위아래 전부 다 냉장고 자리 위에까지도 수납이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메인방 보여드릴게요.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라인 조명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자, 여기 메인방이고 똑같이 휘센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부 욕실인데 은은한 베이지 컬러로 좀 따뜻한 느낌을 줬고요. 엄청 넓은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건조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메인방 맞은편에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은 이런 느낌으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시면 이제 깔끔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요즘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분양가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5천만원 인하된 세대의 구조입니다. 자, 부천역 초역세권에 정말 5천만원 인하된 금액으로 집을 사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메인 욕실이고요. 이제 밝은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는 이제 젠다이 선반,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수전, 일반 수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부부 욕실과 똑같은 타일의 느낌을 다 사용을 해서 좀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마지막 방. 자, 마지막 방은 만약에 식구분들이 많지 않다, 신혼부부이시다 하면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요. 세탁기 이쪽에다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을 만약에 드레스룸 꾸미면 이런 식으로 행거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 집 장만 TV 김실장이 부천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5천만원 가격 인하한 집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그리고 입주금이 정말 최소 적은 입주금으로도 입주가 정말 가능합니다. 만약에 입주금이 너무 적거나 계약금 조금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내 집장만 TV 김실장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소개 도와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